안녕하세요. 올해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일반 편입에 합격한 서태원입니다. 한양대학교 외 성균관대, 홍익대 등총 5개의 학교 공대에 합격하는데 해커스 편입에 열정적인 교수님과 담임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이렇게 합격의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편입 도전 사례가 편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어와 수학, 모두 기초와 개념 원리를 쌓는 데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대학별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출제 빈출 유형들을 정복했습니다. 편입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기출 문제 유형에 자신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이것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주시는 기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려 노력했고, 틀린 문제들은 철저하게 분석하여 잊었던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는 등 놓치는 개념, 유형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해커스 편입 수강생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석을 하거나 또는 수업을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 복습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복습 동영상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혹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복습 동영상을 통해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습 동영상과 수업, 테스트 및 스터디 일정 등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학습 스케줄에 따라 본인의 학습량을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수강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때 아침반 수업을 들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주로 오전반 수업을 들으려고 했고, 오전반 수업을 들을 때도 아침에 일찍 와서 자습을 하다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두세 시간 일찍 와서 기출 문제를 1, 2회씩 더 풀었던 것이 차곡차곡 모여 합격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장기간의 레이스이다 보니 나태해질 때마다 저는 목표 대학에서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양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다시 한번 공부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성적이 떨어질 때는 크게 낙담하게 되는데, 그럴 땐 담임 선생님께 가서 멘탈 케어를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스터디로 공부를 한 것도 나태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지만 한편으로 같은 배를 탄 동지라 생각해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의 모습에 자극을 받기도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홍창희 교수님의 편입수학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개념 이해입니다. 홍창희 교수님은 각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배우게 될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흥미를 높여 주셨고, 챕터별로 출제 빈도와 자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 주셔서 수업 후에 자습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시기별로 커리큘럼을 직접 짜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단단하게 함과 동시에 수많은 기출 문제들로 실전 공부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수님의 열정입니다. 일단 수업 자체가 늘 홍창희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텐션이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모르는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따로 질문을 받아주셨고, 매달 보는 먼슬리 테스트 후에는 오답 상담을 직접 해주셔서 자습할 때 올바른 방향과 시간 분배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편입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교수님 강의 덕분에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편입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이나 환경에 휘둘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격이라는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칠교 조각이라고 하죠. 소중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칠교 그림을 만들듯이, 저는 해커스 편입에서 편입 준비를 하면서
필요 없는 조각 없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합격이라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담임선생님의 꼼꼼한 케어,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 과정이 모두 합격의 발표였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충분히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